신명나게 배워보고 한번 열심히 놀아보고 이 세상을 마음껏 한번 뛰고 갑시다. 오늘 지순구 고수가 예술교육과 강의를 들으러 왔습니다.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지순구 고수. 그는 예술이 교육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 그 좋은 그런 프로그램 기획이 나왔으면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기획하는 것이 공연 예술 기획을 주로 이제 이렇게 쭉 해왔었는데 이것은 교육 예술가 기획이다 보니까 머리를 쥐어짜고 영화 하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번에 순천 와서 이 교육예술과 과정을 통해서 만나시는 한 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그 삶의 태도나 관점이나 시선들이 참 좋은 삶의 자원들, 예술적 자원들을 가진 분들이 많다. 지순구 고수는 소리의 결맞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창자에 따른 독특한 음색, 성향, 리듬에 맞는 결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창자의 음성과 북소리가 하나되는 그 경지를 추구합니다. 제가 이제 북을 처음 잡은 지는 한 25년 전이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그 장단, 박자만 맞춰서 치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굉장히 어려운 게 또 이 성음을 내는 거예요. 예, 성음이 듣기 좋은 소리가 나는 거죠. 그 소리가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창자 그 판소리 하는 사람의 그 어떤 성음이나 높이나 그것에 따라서 예, 강하게 칠 때는 강하게 치고 약하게 칠 때는 약하게 치고 강약의 조화를 굉장히 잘 맞춰야 하는 것이 이 소리입니다. 좋지.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것은 이제 아고라 순천 아고라가 생기고 나서 그때 이제 전남문화재단의 오디션에 합격돼서 작년하고 올해 2년간은 전남문화재단 실버 마이크 팀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저는 친구들이 아주 부러워합니다. 그 지금 나이에 이렇게 전남문화재단의 그 실버 마이크에 오디션에 합격해서 공연을 하고 다니는 거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또 그것도 부부간이 같이 하니까 한평 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고을 보랴고 제주어선 복잡 다단한 세상 그 모든 소리들을 포용하고 싶다는 지순구 고수 앞으로 그의 예술 행로가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